남편이 결혼 전에 구매한 부동산을 부부 공동 명의로 변경하는 남편도 있어요. 한 집에서 함께 사는 부부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모든 자산을 아내와 공유하는 남편. 안녕하세요. 아줌마예요. 독일에서 개인적으로 경험한 독일 남편들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저와 같은 경험 혹은 다른 경험을 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첫 번째, 자식. 아내와 함께 육아를 하는 한국 남편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남편들도 있죠. 독일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과 다른 독일 남편들에 대해 말하자면 독일 남편들은 아이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경제적 문제로 인한 불안한 미래 때문이 아니라 그냥 애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아이들은 귀찮은 존재예요. 어떤 남편은 아내가 경제활동을 한다는 조건으로 아내의 임신을 허락했어요. 아내는 출산 후 몸조리를 하자마자 바로 직장을 다녀야 했고 아기를 위해서 베이비시터를 고용했어요. 엄마와 아기 사이의 교감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아내가 직장 다니는 것이 중요한 남편이에요. 또 어떤 남편은 자식 갖는 것을 너무 거부하니까 아내가 몰래 임신을 했어요. 그 아내는 외국인인데 아내가 아이와 모국에 갈 땐 아내의 수입에서 아이의 항공권도 구매하고 있어요. 그 남편이 친자식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를 위한 장난감이나 항공권을 구매할 때 금전적 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아이는 한 번도 아빠와 놀아본 적이 없어요. 독일에도 보통의 남편들은 자식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자식이 있음을 행복으로 느껴요. 두 번째, 돈. 아내가 돈을 많이 벌면 좋아하지만 남편보다 많이 벌면 질투하는 한국 남편들이 있죠. 독일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것에 불만을 갖는 한국 남편들 있죠. 독일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남편을 위해서 포기하는 아내도 있어요. 한국과 다른 독일 남편들에 대해 말하자면 독일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아내가 수입이 없으면 남편에게서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고 금전적 대화에서 아내는 아무 주장을 하지 못해요. 옛날 한국 어머니들은 경제적 활동을 안 해도 돈 관리를 직접 하셨고 요즘은 맞벌이를 하니까 각자 돈 관리하는 부부들도 있지만 아직은 아내가 돈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죠. 독일은 70년대까지도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구매할 때 또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여자들은 스스로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나 남편이 대신 서명을 했어요. 독일에서 극히 드물지만 남편이 결혼 전에 구매한 부동산을 부부 공동 명의로 변경하는 남편도 있어요. 한 집에서 함께 사는 부부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모든 자산을 아내와 공유하는 남편도 있기는 해요. 세 번째, 집안일. 집안일을 아내와 함께하는 한국 남편들도 있죠. 독일에도 있어요. 그런데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되고 걸레나 행주를 만져서도 안 된다는 한국 남편들 있죠. 독일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맞벌이인데 그러면 아내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게 되죠. 아내가 유산을 받은 것이 없는데 경제 활동도 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빌부터 사는 존재로 생각하는 남편들이 있어요. 그런 남편들은 가사와 육아의 가치를 몰라요. 한국과 다른 독일 아내들에 대해 말하자면 독일 아내들조차 가사와 육아의 가치를 인식하지 않고 경제적 활동을 하는 남편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내의 노력으로 집안이 꾸려지고 아이가 건강하고 남편이 무탈하게 출퇴근하고 남편의 가족과 지인 등 손님 맞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내가 가사와 육아로 지쳐도 남편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못해요. 그 반대로 퇴근 후에 세탁기 돌리고 젖은 빨래를 널고 마르면 걷는 것까지 하는 독일 남편도 있기는 해요. 이런 남편은 집을 어지르거나 벗은 옷을 함부로 던져놓지 않아요. 쓰레기 분리와 배출도 잘 하고요. 마지막 이야기인데 시댁에 관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한국과 독일의 차이가 좀 크다고 느껴요.
친가에, 처가에, 부부간에 좋은 인성으로 원만하게 지내며 문제가 있을 땐 현명하게 해결하는 한국 남편들 있죠. 독일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남편들 중에 결혼 전에는 부모님을 챙기지 않았는데 결혼 후부터 부모님을 챙기는 경우 있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용돈도 챙기고 안부 인사도 드리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자신이 안 하고 아내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고부간의 문제가 생기면 모른 척을 하거나 아내에게 참으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있죠. 한국과 다른 독일 남편들에 대해 말하자면 독일 남편들은 결혼 전이나 후나 원래 하던 대로 해요. 아내에게 대리 효도를 시키지 않아요. 고부간의 문제가 생기면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아요. 문제가 생겨서 아내가 시어머니를 더 이상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면 남편만 시어머니를 만나요. 시어머니가 부부의 생활에 심하게 간섭하면 남편도 시어머니를 만나지 않아요. 현재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신의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편들인 거예요.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으로 시어머니와 등지는 남편은 있어도 아내와 등지는 남편의 경우는 저는 아직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요. 남남이 만나서 몇십 년을 함께 산다는 것이 쉽지 않죠. 부부가 살면서 간간이 다툼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서로 믿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세상살이가 좀 즐겁지 않을까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